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중국과 미국 이야기 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중국 GDP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경기 부양책의 효과까지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은행의 장재철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중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과연 시장의 전망치를 만족시킬 만한 GDP가 또 발표가 될지도 궁금한 게 최근에 정말 많은 경기 완화 정책,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DP 발표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박사님께 가장 먼저 좀 문의 드리고 싶은 게요. 그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췄다가 높였다가 계속 이렇게 변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 정부가 네. 1년에 그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화 조치 여러 가지 네.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당초 기대는 좀 약간 미온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9월 초부터 뭐 지난주 토요일까지 1년에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거시적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거라는 이러한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골드만삭스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올해 네. 4.7%에서 4.9%로 올렸죠. 네. 여기에는 지난주 그 토요일 날 발표됐던 4분기 중에 중국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약 한 2조 3천억 위안 발행한다는 거, 4분기 중에. 그리고 내년에 쓸 거로 예상되었던 2천억 위안 정도의 그 예산을 올해 안에 조기 집행하겠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좀 올려주는, 뭐 4.6에서 5.1%로 올려주는 영향을 좀 가져오면서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5% 성장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이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9월에 있었던 증시 부양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통화 정책 완화 조치들, 지준율을 낮추고 정책 금리를 좀 높였던 부분들, 그리고 주택 구입에 있어서의 계약금 그 한도를 좀 낮춰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사실상 내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약 한 0.4%포인트 올려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3%에서 4.7%로 골드만삭스가 내년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놓고 있는 재정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완화 정책 전반적으로 내년에 좀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골드만삭스 역시나 내년에 그 퍼센티지 상향 자체를 더 크게 잡았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 경기 진짜 안 좋다라고 확인이 되던 게 어제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고 네. 성장률의 그 둔화죠. 둔화가 나온 예를 들면 수출 증가율은 8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8.7%였는데 네. 9월 달에는 2.4%.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수입 증가율도 뭐 0%대로 좀 네. 굉장히 미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 성장이 우리 수입 증가율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제 내수가 부진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적어도 4%대 중반, 4.7%, 이제 뭐 골드만삭스는 4.9%까지 보지만 이러한 성장 동력의 대부분을 이제 네. 수출에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의 성장 동력이 둔화된다는 점은 어쩌면 중국 정부로 하여금 더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중국의 수출 둔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하나의 그 초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출 예상치 큰 폭으로 하회한 거죠? 그렇죠. 네, 예상치가 예.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예상치가 지금 뭐... 6%? 예, 6% 정도 네. 아니면 그것보다 굉장히 높았었죠. 근데 2.4%는 상당히 낮은 수치죠. 근데 10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10월 달의 네. 수출이
거의 뭐 6%, 7%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세가 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국민 계정에서 보는 네. 그 수출의 증가율로 보면은 거의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2%대, 아주 낮은 2%대를 예상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더 강력한 그 재정 부양책을 써야 되는 그런 또 조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증시 폭등 시나리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그러니까 경계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과연 폭등할 수 있을 것인가, 변동성만 좀 확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제는 또 폭등을 할 것이다, 특히나 내년에 폭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박사님도 이에 대해 좀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증시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긍정적인 요인은 있죠. 왜냐면은 경기 부양책이 지금 설계가 되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제프 드그라프 네. 그 르네락스 매크로 그쪽 전략가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가 그 CSI 300 지수가 지금 한 3,900 정도 되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6,000까지 올라갔는데 50%요? 네. 내년까지 50% 네. 이상의 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뭐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양책들이 효과를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좀 낮아진다고 하면 이제부터 사라. 저가 매수에 대한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내년 상반기 말에 그 CSI 300 지수의 목표가를 4,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지금이랑 거의 변화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이 후자 쪽 그 모건 스탠리의 그쪽 그 견해를 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부양책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어떤 수치들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자를 더 키워야 된다. 물론 내년도에는 3%의 재정적자를 포기를 하고 더 많이 키운다고 했지만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특히 내수가 부진한데 소비와 투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돈을 쓸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불투명한데 시장에서는 10월 말에 있을 전인대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좀 구체화되고 12월 초에 있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좀 더 구체화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확실한 면이 있고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그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중국 경제에 세 가지 도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3D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고령화, 네. 인구 구조의 악화, 그리고 첫 번째 D고요. 그게 두 번째 D가 뭐라고 그럴까 그 지방 정부의 부채 같은 네. debt deleveraging, 부채를 갚아야 되는 부담이 계속 있고 세 번째가 글로벌 디리스킹 한다고 그러죠. 공급망의 어떤 조정들. 이러한 세 가지 D가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남았는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 이거를 극복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올해 10월 말이나 12월 초에 있을 중국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부양책에 대한 어떤 구체안들 나오는 거,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중국 경제에 얼마큼 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단순한 돈 풀기나 재정 정책의 완화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에 조금 더 힘을 주신 듯합니다. 중국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최근에 좀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 박사님과 참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번 주 9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고용이 괜찮다라는 게 확인이 된 이 상황에서 소매 판매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된다면 미국 증시의 체력도 괜찮고 경기 체력도 괜찮다
있다라는 게 또다시 확인되는 국면일 것 같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소매 판매 지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그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네. 어느 정도 지탱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분기 전기 대비로 보면 2분기 때 약간 슬로우했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3분기 때 이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얼마만큼 강하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건데 전월 대비로는 0.4% 정도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소비 증가하는 게 차량 관련된 뭐 경차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질 거로 보고요. 다행히 또 소매 판매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유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유가에 대한 부담이 줄으니까 그게 이제 소매 판매를 늘리는 부분을 좀 줄이는 거는 되는데 사실 뭐 가격이 낮아지는 거는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뉴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매 판매를 또 굉장히 또 잘 지원해 주는 것이 미국의 강건한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게가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을 창출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고용인데 아시다시피 9월 고용이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25만 4천 개 늘어났죠. 지금 시장 예상치 14만보다 더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고 또한 임금 상승이 전월 뭐 한 4% 정도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그런 임금 상승이 돼서 실질 임금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것들이 향후 그 소비의 어떤 강건성을 좀 유지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소비라든가 노동, 뭐 고용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분기쯤에는 3회 법칙에 대해서 좀 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3회 법칙이 있으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고 더 긍정적, 이제 노랜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제는 좀 시각이 변화가 돼서 미국 경제 그때도 괜찮다고 했었는데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사실 그 네. 8월과 9월 달에는 네. 노동시장 지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맞습니다. 네. 취업자 수 증가의 어떤 절대 규모도 지금도 양호하지만 지난 뭐 초보다는 연초보다는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업률도 그때는 좀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비농업 부분에서의 일자리 수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 수가 유지가 됐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업자 대비 구인 수 이게 지금 1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좀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경기에 대한 우려가 8월 달이나 9월보다는 좀 완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하할 계획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경기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경기 침체를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경제의 경착륙 아니면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을 좀 없애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죠. 네. 결국에는 전반적인 피벗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시장을 더 상승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국과 중국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 증시는 이와 다르게 좀 답답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 증시 살펴보면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는 국내 증시 보면은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도 됩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우리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시장이 레벨업할 수 있는 요건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뭐 우리가 네. 미국 시장을 보면 알겠죠. 미국 시장, 미국 펀더멘털 굉장히 네. 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주식 시장이 좀 더 좋아지려면 우리 펀더멘털이 강해져야 되는데 펀더멘털 강해진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경기 회복이나 경제 성장세가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이거를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내년까지 이제 계획된 부분을 착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에서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강화시켜야
것이다. 그리고 뭐 밸류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또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정부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자철 박사와 함께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한번 이야기를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